마이크. 그냥 입어요, 입어. 아. 부자와 나사로. 아주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돈이 아주 없는 불쌍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거지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부잣집 앞으로 왔어요. 배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나는요, 엄마가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날마다 밥을 얻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몸에서 막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일을 안 시켜줘요. 가만 있어.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이 냄새는 한우 불고기다.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이 부잣집에서 파티가 열렸나 봐. 맞아, 오늘이 부잣집 아저씨 생일날이야. 부잣집 아저씨가 맛있는 고기, 한우 불고기를 굽고 있어.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어. 아저씨! 부자 아저씨!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봐.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깜짝 놀랐네. 밥 먹는데 누가 와가지고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이렇게 불렀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불렀어? 안 불렀어? 이상하단 말이야. 참 이상하다. 어휴, 깜짝 놀랐네. 혼날 뻔했다. 근데 내가 왜 숨었지? 밥을 얻어 먹어야지. 내가 숨으면 어떡해. 안 돼. 다시.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깜짝이야. 야, 너 누구야? 얘 거지 같은 놈이야, 이게? 저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요. 거지입니다. 아유, 뭐야? 너 나한테 밥 달라고 그러려고 왔지? 정답입니다.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밥이 아니면은요, 한우 불고기라도 주세요. 야! 너한테 줄 불고기가 어딨어? 한우 불고기가 얼마나 비싼 건데? 돼지갈비도 좋아요. 야, 이 녀석아. 너한테 돼지갈비를 왜 줘? 야, 빨리 꺼져. 아저씨, 왜? 제가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아이고, 불쌍해. 차라리 죽어. 아야! 밥을 안 먹으면 죽어야지, 이놈아. 아니에요, 아저씨.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안 돼. 가. 아저씨, 밥 좀 주세요. 빨리 가.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나가서 고기 먹어야 돼. 맛있는 고기. 그리고 고기 먹은 다음엔 케이크가 있어요. 오늘 생일 케이크를 먹어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고기나 먹어야 되겠다. 워리. 저 밖에 좀 나가서 저놈 좀 혼내줘라.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고생만 죽도록 했어요. 아, 그런데 아, 그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이 부자 아저씨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늙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늙으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늙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늙으면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이고, 갑자기 숨이 막혀. 아유, 가슴이 조여온다. 아, 왜, 내가 왜 이러지? 아, 얘들아! 구급차 좀 불러라! 119! 구급차! 이 부자는 이렇게 죽었는데 과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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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데리고 가려고 온 마귀님이시다. 날 어디로 데리고 와요? 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어디로요? 롯데월드로요? 뭔 롯데월드야? 너는 죄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이야. 어떤 곳인데요? 불이 훨훨 타올라. 예? 뜨거워. 매우 뜨거워. 나 뜨거운데 안 가요. 내가 왜 지옥을 가요? 난 지옥 안 가요.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이 왜 있어요? 나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지옥이 없는 줄 알았어요. 빨리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얘는 말로 해서 안 듣겠구만. 찌르지 마세요. 자, 가자. 나 좀 살려줘.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어린이 여러분, 나 좀 살려줘요. 가자. 이렇게, 부자는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날 바로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예수님.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데리러 온 천사니다. 예? 천사요? 그렇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예? 천국이요? 나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너 또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전극은 마치 밭대감추인 보화.
들어봤어요. 전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뭘로 가요? 전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요. 그러니까 넌 천국에 가는 거야. 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예요? 얘가 속구소만 살았나? 어린이 여러분 진짜예요? 자, 가자. 예수님, 내가 천국을 가다니. 어서 따라와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드디어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천국 가거든요. 빨리 와요. 아! 이리 와요. 우리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천국을 간 우리 나사로 그리고 지옥을 간 우리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아주 참 궁금하군요. 먼저 우리 천국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천국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하, 오늘 나사로가 바로 이곳에 오는 날이에요. 아, 나사로에게 깜짝 놀래줘야지. 그렇지, 여기 숨어있다가 우리 나사로가 나오면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여기 숨어있자. 나 온다. 천국은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어? 할아버지 누구세요? 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어? 아, 아브라함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나한테 고맙다 그래? 나 이렇게 좋은 데로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보내줬나? 예수님이 보내준 거야. 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온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땡큐 베리 마치. 아, 그만해. 아, 그렇다면 천국에 왔으니 나와 함께 천국 구경을 하도록 하자. 어, 근데 아유, 저기 애들이 물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요. 어, 저 물을 막 마셔요. 그게 어째서? 아유, 더러워. 어? 아니, 뭐가 더러워? 아니, 수영을 하다가 어떻게 저 강물을 막 마셔요? 아니, 뭐가 더러워? 있잖아요,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몰래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몰래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오줌을 싸요. 근데 그걸 마시면 어떡해요? 얘들아, 너희들도 종종 그러지. 전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에? 똥오줌을 안 싸요. 에? 절대로 똥오줌을 안 싸요. 그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똥오줌을 안 싸요? 그럼. 근데 천국에는 뭘 먹고 살아요? 홈플러스도 없고 이마트도 없어요. 아니, 거기 뭐하러 가? 라면 사야 돼요, 컵라면. 야, 천국엔 컵라면 같은 거 안 팔어. 예,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여기 봐라. 이 나무마다 뭐가 달려있니? 어? 열매요. 저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야. 저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야. 우와, 엄청 많아요. 저거 하나만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1000년이요. 에게게. 10000년이요. 에게게. 도대체 몇 년 살아요? 잘 봐. 예. 천국에서는 예. 늙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어.
영원히 사는 거야. 아유, 영원히요? 그래.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꾸나. 알았어요. 어? 근데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누구? 부자 아저씨요. 부자 아저씨라니? 우리 동네에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도 나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왜 그 아저씨는 여기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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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그럼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 어? 지옥이요? 그래. 에휴, 거기 가지 말고 자, 천국 구경이나 가자. 어, 하야부지. 왜? 지옥 구경 시켜주세요. 뭐야? 아, 지옥을 뭐하러 구경을 해? 무서워? 괜찮아요. 재밌어요. 빨리 구경시켜주세요. 아니, 천국에 와서 지옥 구경시켜달라는 녀석 처음 봤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에이, 자, 그럼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자, 날 따라와라.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빨리 와요. 이리 와요. 네, 이리 와요. 우리 나사로는 네 지옥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참으로 궁금하군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아, 뜨거워.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교회를 나갈 걸, 예수님을 믿을 걸. 내가 바보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돈만 짜고 자랑만 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부자야.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왜? 날 도와주세요. 날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안 된다. 왜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안 믿고 날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집 앞에서 밥 빌어 먹던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그렇다. 나사로야! 왜요, 아저씨?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니? 천국에 돈으로 오는 게 아니래요. 천국은 믿음으로 오는 거래요. 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아하, 나도 예수님을 믿을걸. 나도 예수님을 믿을걸. 저기요,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왜? 너무 목이 말라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안 된다. 왜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아,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전부 게임만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닙니다. 나사로가 가서 얘들아, 너희들 게임하지 말고 오늘 교회 나가.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할머니 이제부터 교회 다니셔야 돼요 하고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지금도
일산 신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해. 자, 나사로야, 우리 천국 구경 갈래? 예, 천국 구경 가요. 여기는 너무 사람 살 티가 아니에요. 천국 가요, 우리. 천국 가요. 그래, 가자꾸나. 예. 아, 나도 구해주세요. 나도 구해주세요. 아, 나 좀 구해줘. 나 그냥 놔두고 그냥 가면, 비겁해요. 아, 안 돼요. 아, 나 좀 살려줘요. 가만 있어봐. 나도 살려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거미야, 거미. 아, 벌레다. 아, 징그러. 저리 가. 아이, 무서워. 아, 이건 또 뭐야?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 아,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던 부자 아저씨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 불을 켜보세요. 자, 우리 천국 가고 싶은 어린이들만 아멘.